뭐 누르고 시동 걸어야 되나? 아니야, 그냥? 걸으면 돼. 차가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몇 년식인가요? 작년 12월에 빠졌습니다. 2018년 12월식이랍니다. 알코아 DB 휠입니다. DB 휠, 315 휠이 기본 휠이네요. 여기도 315 기본 휠. 이쪽은 레디알 휠입니다. 1축도 315 기본 힐입니다. DB 힐. DB 힐이 기본입니다, 기본. 이야. 헨텔이나 차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쪽하고 여기랑 닿습니다.
괜찮아요. 기름통은 몇 리터인가요? 570. 570? 예. 통이 엄청 큽니다. 570이면은 네, 들어와 있는 거 중에 6리터인데 사다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빠졌네요. 네. 30리터? 30리터 빠졌네. 요소수는 이거 몇 리터짜리예요? 이게 50짜리인 것 같은데? 요소수 많이 먹나요? 뭐 기름 하나 다 떼면은 한 통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다요? 네. 50리터? 네. 그럼 10대 1 정도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먹는 편입니까? 네, 좀 많이 먹는 편. 이게 작년 12월식이라고요? 네. 그거 여름만 드시는 거예요? 장거리도 가고 장거리 가고 연비가 잘 나오고. 연비가 몇 킬로 나오나요? 지금 여기 주로 인천 왔다 갔다 하는데 인천 왔다 갔다 하면 한 3.8? 3.8 정도? 네. 여기에서 인천이요? 네. 장거리 가면요? 장거리 가면 4 정도 나오고. 아, 4킬로 정도? 안에 한번 봐도 되나요? 네, 보십시오. 자, 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가 지저분해요. 차 엄청 깨끗한데요? 이게 문자. 그거 진짜 보셨구나. 튼튼하게 되어 있네요. 조방도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시트도 에어 시트. 하이탑인가요? 예. 근데 원래 턱이 있나요? 예? 하이탑이 턱이 있나요? 어디게? 여기 엔진 터널. 지금 이게 570으로 나온 게 이게 최신형으로 나온 거예요. 엔진 터널이 한 15cm 정도 있습니다. 위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도 하이웨이라고 써있군요. 이 에어컨은 기본으로 네. 달려 있나요? 예? 에어컨? 에어컨 저기 기본? 기본으로? 예. 무시동 에어컨이 기본입니다. 풀옵션. 이 차량은 풀옵션 차량입니다. 운전석도 타보겠습니다. 운전석 문짝도. 아, 여기 걸레통이 여기 있네. 걸레담게 여기 있습니다. 해부를 하네, 해부. 그리고, 프레임 올렸다 내렸다는 거. 이 버튼이 많아졌네요. 예, 많아졌는데, 이거는 이제 세팅하는 버튼들이고, 아. 근데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한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 다 들어가 있는 게. 시트는 통풍의 열선에 다 예, 있네요. 다 들어가 있는 거. 나는 세 칸입니다, 세 칸. 200호. 소니가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기본으로 조금이라면 여기서 저도 어차피 사고를 내면서 배워야 될 것 같다 생각되는데 네, 그런 거 아니야. 사고를 안 내면서 아니, 말고 배워야 돼. 숙이는 사고나 뭐 아,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12V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사장님 12V가 바로 나와요? 예예 예. 12V가 바로 있습니다. 괜히 이렇게 했다가 마음만 아프고 그거에 신경 쓰게 될 것 같지.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뭐 누르고 시동 걸어야 되나? 그냥? 자, 이 위로는 몇 마력이에요? 위에 버전. 에? 위에 버전은 몇 마력이? 이게 최고. 지금 이것까지만 나와 있어요. 570 마력이요? 예. 560, 570 그리고 밑에 나오고. 사이드 미러는 잘 보입니다. 사장님, 차량 가격이 얼마인가요? 차량 가격. 이게 원 가격은 2억 돌리통. 얼마지? 2억 2,800인가 그렇고. 예. 90하고 그래갖고. 1억 7,800. 다 털고 1억 7,800. 부가세랑 다 한 거 다 하고. 네, 다 하고. 이거는 트렁크인가요? 네. 트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게 밑에 거. 이쪽 밑에 트렁크. 트렁크도 큽니다. 이거는. 위에 거 버튼은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 위에는 실내랑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 쓸 수 있게. 오, 트렁크 공간이 양쪽으로 또 엄청 크네요. 이렇게 두 네. 개니까. 네, 양쪽으로 두 개씩. 아, 이 저쪽에도 있고요. 네. 원래 전에는 어떤 차? 전에는 480. 어떤 차? 200호. 200호. 200호만 들렸거든요. 그렇죠. 사장님, 전에도 200호셨는데 네. 또 이번에도 200호인데 200호. 저는 200호가 네네. 매력이 있습니다. 아, 200호가? 네. 그 전에도 200호셨나요? 그렇죠. 그 전에는 또 어떤? 그 전에는 볼보 탔었죠. 아, 볼보에서 예. 200호로 넘어왔는데 200호가 볼보랑 비교했을 때 낫나요? 다른 차들은 솔직히 네. 매력을 못 느꼈는데 네네. 200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200호가 디자인이 예. 아주 이쁘다는 분이 계시고
이쁘다는 네, 분이 계시고. 그 사람마다 네네. 저희가 틀리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이쁜 것 같고 색깔도 이쁘네요. 전에는 빨간색으로 탔었거든요. 480, 439 그거. 예, 480, 480 투대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빨간 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로 바꿨는데 완전으로 바꾸니까 편하긴 하고. 아, 그래요? 일단 좁은 데를 많이 들어가니까 완대어를 200호의 매력에 빠지면은 200호를 사게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저 200호 엔진음이 참 터보 소리 같다고 네. 해야 되나? 고주파음. 그렇죠. 그게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좀 엔진 진동이 좀 많이 네. 너무 세갖고 그게 좀 흠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개선돼갖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왜 570마력을 선택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냉동을 좀 많이 싫다 보니까 아, 중량? 네, 중량찜을 좀 많이 싫다 네. 보니까 579마력으로 이제 뽑았는데 네. 아, 중량물을 하시니까 네. 5마력으로 팔부는 전액 갈부셨나요? 그렇죠. 전액 갈부로 그렇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힘드시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경기가 좋아져야 될 건데요. 차를 사니까 경기가 점점 더 안 좋아져요. 그게 차 산 사람들만 느끼는 항상 공통점이죠. 네, 저도 새 차 할 때는 항상 제가 차를 사면은 경기가 왜 안 좋아지는지 그랬는데 항상 새 차 살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언젠가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좋아지겠죠. 희망을 갖고. 그거는 이제 달려 있는 거고. 이게 전체 풀 옵션이잖아요. 그렇죠. 추가로 다한 거는 그냥 썬팅하고 블랙박스. 네. 블랙박스도 4채널인가요? 네, 4채널. 4채널. 레이더 센서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브레이크만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핸들 조정 이런 거는 아직 없죠? 아, 그 안에서 이제 조정하는 게 이제 차간 거리 그 해주는 거 자동으로. 자동 차간 거리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그냥 꽉 잡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 이제 차 앞차 가는 네. 속도에 맞춰서 차간 거리를 그 속도를 유지를 해줘요. 얘가 자동으로 서버리지는 않죠? 지금 그거를 끄고 운행을 하면은. 네. 운행을 할지 앞차가 뭐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는다든가 그러면 이게 자기가 서요 그냥 네. 브레이크를 아. 잡고 그게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넋 놓고 있다가는 그렇죠. 앞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네. 뒤에 샤시가 막 끌려오죠. 아니 만약에 브레이크가 잡히면은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뒤 샤시도 좋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아. 연기나게 막 끌려오긴 네. 하는데 돌아가지 그냥 그대로 쓰나요? 예. 앞차가 기능이... 먼저 승용차가 네. 갑자기 확 끼어들어서 브레이크를 잡아갖고 넉넉히 네. 있다가 앞으로 한번 떨어진 적 있어요. 이 차가 갑자기 네. 키브럭을 때려버리더라고. 아, 그런데도 일자로 딱 섰다. 예, 예. 아, 대단합니다. 200호였습니다. 200호 570마력 최고 최상위 트림 570마력 하이탑입니다. 요소수만 조금 덜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죠.